그 명예를 가지는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전지훈련의 메카 창녕 부구군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세종고려대와 울산과학대 대학부 결승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있겠습니다. 정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강지현 골키퍼, 김지미, 이유진, 구채연, 김서연, 박혜정, 정민영, 송보람, 박주형, 광로영, 김가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홍규진 골키퍼, 최민아, 이채은, 김유리, 정아델, 정수아, 오서연, 이진주, 김민서, 윤민지, 박자연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자, 지금이가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저는 공포의 외인 구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3경기, 오늘까지 4경기인데요. 맞습니다. 저번에 그 셀레브레이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의 로봇춤 같은 그 셀레브레이션 해줬는데 네.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결승전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종고려대와 울산과학대, 울산과학대와 세종고려대의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팀이 가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선수들이 계속해서 패스플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호흡이 좋다라는 거죠. 안정된 호흡. 왼쪽, 왼쪽으로 맞습니다. 광로영, 광로영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좋은 아, 수비. 네. 아직 공이 살아있나요? 자, 박스 안쪽인데요. 박스 슛! 골! 박주영! 박주영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박주영이 이번 대회 결국에는 결승전 경기에서 첫 번째, 대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제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박주영 선수가 계속해서 두드리더니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볼을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상대 쪽으로 향했던 동료 선수를 바라봤던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정민영 선수의 패스였거든요. 정민영이 광로영을 바라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심은 나가지 않았다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네, 저는 광로영 선수의 이 투지, 공에 대한 집념도 칭찬하고 싶네요. 네. 끝까지 따라가서 같은 팀 박주영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가지 않았다라는 판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박주영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래서 심판의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전반 13분 세종고려대가 1-0 앞서 나갑니다. 드디어 오른발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헤더!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헤딩까지 마무리했다는 거 점점 울산과학대 공격의 손발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고려대의 수비 미스예요. 완벽히 노마크 찬스. 하지만 김지미 앞쪽 김가연 원투 패스 좋지 못했고요. 하지만 정민영이 공을 따내왔습니다. 오른쪽 김가연이 뜁니다. 김가연 오른발로 맞았어요. 오늘 홍유진. 자, 지금 낙하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던 홍유진 골키퍼였는데 제이동작이 좋았습니다. 이런 점을 울산과학대는 조심해야겠죠. 네, 지금 이 김가연 선수의 궤적 자체가 조금 뒤쪽으로 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예진 골키퍼도 나오다가 이 낙하 지점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김가연 선수의 센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로스인가 했는데 이 홍유진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건 광로영이 있죠. 박혜정이 정민영 앞쪽으로 와, 좋아요. 맞았습니다. 네, 이런 짧은 패스 후에 쇄도하는 박주영을 바라보는 킬패스. 아, 이런 지금 게 무섭습니다. 아, 정민영 선수의 패스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서 슈팅을 정교하게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조금 더 낮게 깔아차는 슈팅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아 그리고 이효진. 정수아가 공을 뺏어냈습니다. 정수아. 정수아 좋아요. 한 번에 크로스. 네, 뒤쪽입니다. 강지현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고래인가요? 네. 고래를 보니까 최근 최고 유행 드라마죠. 우영우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죠.
아, 이 마스코트가 울산과학대 유니폼과 굉장히 색이 비슷합니다. 네. 지금 카메라를 찾은 것 같아요. 세레머니 해줬습니다. 네. 두 손을 번쩍 들었고요. 오른발 높게 반대쪽 헤드. 지금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 선수들은 이 넘었다라고 어필을 하는데 주심을 그대로 진행하네요. 네, 방금 이 파포스트 쪽 꽤 멀리 왔는데 홍유진 선수가 이코어는 1대0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반대편 길게 올라왔고. 자, 지금 박주영 선수의 헤드인데요. 자, 이거는 한번 가까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고려대 선수들이 이 어필을 할 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1대0 리드를 가지고 있는 세종 고려대가 되겠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세종고려대와 울산과학대, 울산과학대와 세종고려대의 결승전, 1대0 전반전의 안정적인 수비를 후반전에도 보여줄 수 있느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울산과학대, 오른쪽에 세종고려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지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교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렇습니다. 박은지 선수 교체로 투입은 됐지만 4경기마다 모두 교체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준주전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이 에너지를 투입한 강성민 감독,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세종고려대는 이렇게 울산과학대가 조금씩 이 득점을 위해 올라올 때마다 이 뒷공간이 발생하거나 이 수비 숫자가 적었을 때 그때 공략하면서 또 추가 득점을 노려야겠죠. 고려대 입장에서는 지금 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산과학대 공격수가 올라올 때 그 틈을 노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후방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세종 고려대 구채연 선수가 있고요. 템포를 점점 더 늦춰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한 번에 길게 보냅니다. 김가연 헤더 그대로 나갔습니다. 울산과학대 스로잉 공격. 박주영과 광로영, 김가연 이 쓰리톱이 후반에도 건재하고요. 네. 김가연이 뺏어냈습니다. 두 명 사이 박스 안쪽까지 컷백 박주영이 받았고요. 박주영 오른발 슈팅. 오! 자, 지금 굴절이 발생을 했고 김가연 선수가 제가 전반전에 조금 부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역시 본인의 장기인 스피드를 활용하면서 공격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김가연 선수가 이제 시동을 걸었고요. 네. 엑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영호 캐스터가 엑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엑셀을 밟는 순간 김가연 선수는 막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재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네요. 경기가 끝나고 바로 이 결승전이 있습니다. 일반부 결승전이죠. 네.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경주한수원 선수들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아리 선수의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손다슬 선수의 모습도 화면에 있었습니다. 저렇게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은 자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울산과학대 이 선수들도 결국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이제 모든 대회에서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박가현, 이진주. 자, 지금은 이진주 선수의 반칙이죠. 고려대의 프리킥으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뒤쪽 구채현 라인을 올리고 있는 세종 고려대 하프라인 근처
다시 빌드업의 시작점 강지현 골키퍼가 한 번 더 공을 잡았습니다. 박혜정. 아 좋아요. 하프 스페이스 광로영. 광로영 선수. 지금은 이층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부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옵사이드. 후반 초반 이 수비 뒷공간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왼쪽에서 이 수비 뒷공간을 이용한 광로영의 침투가 한 차례 있었고요. 광로영 선수가 공간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울산과학대의 수비 라인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울산과학대의 좋은 수비. 이번에 프리킥으로 중앙 멀리 졌습니다. 좋은 트래핑. 김가연. 김가연이 아. 센터서클에서 줄듯 말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가연 시동 걸고 있죠. 엑셀을 밟을까요? 패스를 줬습니다. 중앙 아, 좋아요. 중앙 패스. 아 이번에도 막아내고 있네요 이채은. 아크 쪽 지금 센터 아크 쪽 박혜정을 봤는데 이제는 울산과학대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박가현이죠. 김서현이 막았고요. 박가현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넓은 공간. 찰듯 말듯. 아 좋아요. 오, 지금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박스 안쪽이에요. 이진주 지금은 윤민지 선수군요. 아 지금 패스 너무나도 좋았어요. 윤민지에게 가는 자로젠 듯한 패스가 갔거든요. 자 지금 두 선수가 눈빛이 맞았거든요. 눈을 한번 맞추고 그대로 뛰어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네 좋은 수비가 한 차례 나왔네요. 이유진 선수. 네 이유진 선수가 정말 아 이렇게 보니까 한 차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 김가연 오른발로 헤딩 슈팅. 안전한 캐칭 홍유진. 박주영이 헤더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위력이 다소 떨어졌고요. 김가연이 살아났는데요. 날카로운 크로스. 확실히 김가연 선수는 이 공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진주의 프리킥. 오른발 강력하게 처리했습니다. 좋은 선방 강지연. 예, 좋은 수비.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굉장히 강력한 오른발. 아 지금 강지연 골키퍼가 정말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정면으로 쳐내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쳐냈거든요. 하프라인 쪽. 어 좋아요. 좋은 드리블 정민영 왼쪽을 받고요. 광로영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광로영 오른발 슈팅. 골퍼스를 맞춥니다. 광로영. 아 그리고 이채은 선수의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방금 이 오른 왼쪽을 본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가 있었거든요. 네. 광로영 선수 완벽한 퍼스트터치. 그리고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서 구석으로 잘 찾는데 골퍼스를 맞췄습니다. 아 정말 광로영 선수가 이 빈 공간을 잘 봤는데 아 홍유진 골키퍼가 또 각도를 잘 좁히고 나왔어요. 하고 있습니다. 김서연의 오른발 슈팅.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양팀 모두 이 프리킥으로 결정적인 상황 한 번씩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아쉬움을 한 차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벗어났거든요. 아 정말 역시 김서현 선수는 후방에서 수비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킥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득점을 기록했단 말이죠. 광로영 좋은 터치. 광로영 중앙 쪽 오른쪽 김가연을 받습니다. 박스 오른쪽 슛.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김가연의 슈팅. 아 확실히 김가연 선수가 후반전에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자신의 노란 머리만큼 그라운드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김가연. 그렇습니다. 광양여고네요. 지금 휘슬 불리지 않았고요. 계속 경기되고 있습니다. 김가연을 바라봤고 오른쪽 오른발 한 번에 박스 슈팅. 박혜정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가연이 이 박혜정을 정확하게 바라봤는데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박혜정 선수입니다. 바운드가 크게 됐고요. 그 앞을 김유리. 자 역시 김유리 좋아요.
다시 한번 세종 고려대 달립니다.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 막아냈어요 옥여준. 와,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줬던 고려대인데 와 정말 이걸 또 막아내네요. 홍유진 선수 계속해서 이 팀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지미 선수의 슈팅인 것 같거든요. 김지미의 와. 오른발 그대로 정말 확실히 중거리 슛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묵직한 한 방을 또 한번 보여줬는데요. 수비에 막혔습니다. 박혜정 오른발 반대쪽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대를 맞았습니다. 강력한 오른발 슈팅 이게 뒤쪽으로 흘렀거든요. 아 지금 이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는 장면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슈팅에서는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울산과학대 오른쪽 김가연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김가연. 빨라요. 김가연 오른발 크로스 광로영 뒤쪽 튀었고요. 여기서 정민영 오른발 슛. 아 몸으로 막아냅니다. 수비 6탄박을 다시 광로영. 계속해서 두드리더니 광로영. 네 지금은 울산과학대의 비수를 꽂는 두 번째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모두 득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고려대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조금 더 운영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로영 선수와 김서현 선수 굉장히 큰 하트를 이 카메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님에게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막아냈고 여기에서 김유리 선수까지 태클을 하면서 막아냈는데 아 뒤쪽에 있던 광로영을 놓쳤어요. 완벽한 위치 선정 광로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라인을 맞추면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측면에 있던 선수를 봐야겠지만 지금 거의 동일선상으로 보여지거든요. 광로영 선수 가장 필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팀의 두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울산과학대도 득점이 필요했고 고려대 역시 도망가는 득점이 필요했는데 결국엔 있었고요. 네. 김가연 선수도 정말 많이 뛰고 있는데 지금 선수 사이로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골키퍼를 보고 칩샷을 시도했어요. 이대단 진아리 경기 막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대단 진아리. 자 정말 축구 지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능적인 플레이가 나왔죠. 네. 갖고 계정 앞쪽으로 연결. 가운데 김가연을 받고요. 김가연 좋아요. 연결했습니다. 이대단 진아리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이대단 진아리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도 역시 교체로 출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대단 진아리 선수입니다. 세종 고려대 슈퍼서브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대학부의 제왕 세종 고려대 올해 열린 세계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오늘도 역시 세종 고려대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김가연 선수가 이대단 진아리 선수에게 양보를 했어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이대단 진아리를 보고서 그대로 찔러 넣었거든요. 네 완전히 후반전에 살아난 김가연이 이대단 진아리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 두 선수가 정말 좋아하네요. 이 골은 세종 고려대 우승의 축포로 보면 되겠다. 경주한 수원의 일반부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세종 고려대 울산과학대 결승전 경기 3대0으로 세종 고려대 우승으로 경기가 끝이 났고요.